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헝그리 로봇의 신작 더 콜렉티브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외관이 굉장히 멋집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에테르랑 마찬가지로 이 저희가 이따가 자세히 노브에 이제 동그라미 쳐가면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봐서 알겠습니까? 이거를 읽히지도 않고 이 헝그리 로봇은 어느 시점 예전에도 이제 정말 환상적인 워시라든지 스타게이저 이런 제품들로 이미 환상적인 사운드를 들려줬지만 워덴클리프라는 이펙터가 나온 이후부터는 정말 고삐가 풀렸습니다. 맞습니다. 고삐가 풀려서 이 연주자들에게 탐험을 종용하는 거죠. 언제까지 스탠다드한 사운드에 머물러 있을 거니 우리는 진짜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걸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얘기를 한 듯한 멋진 이펙터들을 계속해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워시 한번 검색해서 다시 보시면 네. 제가 뭐 이게 형님이 말씀하셔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아 나 되게 요즘 리버브들 소리 다 좋잖아요. 앵강은 다 좋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취급하면 머큐리 7 같은 거 네. 거의 리버브계에서 이제 렉 사운드는 이제 끝으로 가는 건데 그런 스탠다드함의 고급스러운 소리가 싫고 나만의 소리가 좀 이렇게 내가 찾고 싶다면 워시 한번 다시 찾아서 들어보세요. 정말 멋진 사운드고 실제로 그거는 제 지인 아티스트한테 추천해서 쓰고 있는데 정말 소리가 예술입니다. 근데 그거는 워시밖에 안 나요. 정말 저희가 그때 막 물에 젖는 소리라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헝그리 로봇가 만들어내는 공간계 아니면 모듈레이션계는 좀 남들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부분들을 그쵸.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성적인 리버브의 끝은 메리스라면 감성적인 리버브의 끝은 이제 헝그리 로봇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더 콜렉티브는 좋은 편입니다. 더 콜렉티브는 헝그리 로봇이 디자인한 새로운 퍼즈 페달입니다. 더 컬렉티브는 복잡하고 넘치게 디자인된 퍼즈 페달로 열렬한 퍼즈 매니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설계된 진정한 퍼즈입니다. 컬렉티브는 완벽한 퍼즈 톤을 연출하기 위하여 12개 이상의 내부 매개 변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 컨트롤로 보다 넓고 다양한 영역을 다룹니다. 더 컬렉티브는 연주자에게 사운드에 대한 탐험을 요구하고 장려하는 페달입니다. 컬렉티브에는 3개의 퍼지 회로가 존재하고요. 그 위에 2밴드, 스테이트 베리어블 필터가 채용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이 설명만으로는 헝그리 로봇의 사운드를 번역할 때도 진짜 골치 아파요. 헝그리 로봇 같은 경우는. 너무 추상적인 단어라던가. 노브도 노브를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저는 굉장히 고대시군요. 고통스럽지만 최대한. 네. 이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좀 간추려서 직관적으로 좀 번역을 해봤습니다. 노브들을 먼저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컨벤셔널, 퍼즈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신시네틱, 신시네틱 퍼즈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프리스틴, 클린 시그널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스펙트럼, 액티브 스테이트 베리어블 필터를 작동시킵니다. 오버로드, 과부하가 활성화되었을 때 피드백량을 조절합니다. 오버로드 레칭 토글, 과부하 효과를 레칭합니다. 오버로드 풋스위치, 과부하 효과에 순간적인 제어가 가능합니다. 토글 모드가 설정된 것과 반대로 작동합니다. 서브머지, 서브 옥타브 컨트롤입니다. 서브머지 레칭 토글, 서브머지 효과를 레칭합니다. 서브머지 풋스위치, 서브머징 효과에 순간적인 제어가 가능합니다. 역시나 네. 토글 모드가 설정된 것과 반대로 작동합니다. 미들 풋스위치, 바이패스 스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퍼즈인데 퍼즈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만들어놨다 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토글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오버로드를 레칭을 시키거나 서브머지, 그러니까 서브 옥타브를 레칭시켜서 이 바이패스를 누른 상태로 사용을 하다가 난 이것만 끄고 싶어 할 때 양 스위치를 누르면 모멘터리로 순간적으로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효과를 낼 수 있는 아니면 나는 순수하게 퍼즈만 쓰고 싶어 토글 스위치를 다 오프를 시킨 상태에서 가운데 바이패스만 누르면 되는 페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순수하게 퍼즈 사운드를 좀 들어볼까요? 저도 동작을 해봐야 네. 순수한 퍼즈 사운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러면 짧게 짧게 연주하면서 순수한 퍼즈 사운드를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오버로드를 그죠? 한번 신기한 애들을 네. 주입시켜 보도록 하죠. 자, 여기다가 네. 이제 서브머지 좋습니다. 자, 클린 시그널 한번 더 해볼게요. 마셜로 바꿔볼게요. 네. 자, 이제 신시네틱을 올리면 자, 여기다가 이제 과하게 걸어볼게요. 네. 여기서 이것도 과하게 걸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타로 오드와이를 타네요. 네, 자, 요 상태에서 네. 만약에 지금 이 토글 스위치 저도 위치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레칭이 되어 있는 것과 토글 스위치 세팅과 반대로 모멘터리 스위치가 작동을 한다고 하니까 요 상태에서 연주를 해보시면 제가 네. 스위치를 눌러볼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레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밟을 때만 옥타브가 꺼지는 맞습니다. 상황이고요. 반대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 이게 이해를 했더니 생각보다 네. 컨트롤이 재밌죠? 네, 재밌고 쉽네요. 궁금한 이제 좀 과하게 좀 네, 스펙트럼 높이까지 돌려보고 모르겠어요. 뭐 네. 어떤 소리가 날지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연청 씨랑 저랑 뭐 하나 해야 될것 같네요. 이게 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이펙트 타임즈를 진행하면서 많은 패자들을 만나보지만 저희도 뭐 여러분들한테 잘 소개시켜드리고 베스트 톤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뭐 이펙터가 뭐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뭐 그렇다 충분하게 기간에 있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좀못 되는데 저희도 하면서 알아내는 부분도 많고 아니면 어쨌든 때때로는 뭐좀어 미리 좀 어떤 여지가 있어서 좀또 탐구할 네. 시간도 있기도 한데 어쩌면은 뭐 저희의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여러분과 약간 같은 입장에서 맞아요. 좀 맞아요. 출발한다라는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그래도 환경이 이제 여러분들 좀 들려드려야 되니까 좀 여러분들보다는 환경이 좋죠. 뭐 그래서 좋은 앰프에다가 뭐 좋은 장비들 연결해서 써보는 일단 이 헝그리 로보의 정신이 역시나 들어갔고 일단 퍼즈 단독적인 걸로만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페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를 그냥 퍼즈 페달이라고 하기에는 역시 헝그리 로보가 가지고 있는 철학 전시전했던 이제 공간계 페달이지만 단순 공간계라고 볼수 없는 어떤 그런 이 음악적인 아니면 혹은 항상 말씀드린 이 사운드적인 효과에 좀 집중을 하고 음악적 이그 곡이 하나가 있을 때 어떤 한의 특정 포인트에 뭔가 핵심적인 어떤 브릿지적인 이 역할하는 그 음악에 보면은 브릿지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A, B, C, 뭐 A, 그쵸, B, 그쵸. A, B 뭐 가다가 브릿지. 브릿지라는 건 뭐냐면 그 곡에서 딱한번 나오는 8마디면 16마디면 16마디에 그 진행을 말합니다. 뭔가 이 변환이 되는 그죠?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만 보면 전혀 다른 곡에서 똑같이 진행되지 않았던 파트가 나오는데 그런 파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듯한 오, 페달이라고 또 다른 아예 해석이네요. 느껴져요. 그래서 어떠한 제가 예전에도 뭐 말씀드린 적 있지만은 이제 헝그리 로보는 어떤 음악에 뭐 예를 들면 인트로면 인트로 뭐 나만의 색깔을 확 드러낼 수 있는 어떠한 지점에서 탁 투입시켰을 때 빛이 확날수 있는 그게 기타리스트가 그냥 발끝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이 페달은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시연에도 좀 느꼈지만 개인적으로 솔로보다는 리프 쪽에서 맞아요, 조금 더 맞아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페달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배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지금 세츄레이션 막 들어온 것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 막 소리를 찌그러뜨리는 양상도 좀 다르고 뭐 클린을 지금 또 땡겨 오기도 하고 뭐 없애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특정 구간에서 나오는 리프에서 빛이 확 살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뭐 전체 리프로 가져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독특한 음악, 독특한 사운드에서 좀더 빛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현존하는 헝그리 로봇 모든 페달 중에 가장 제 취향인 아, 페달이었고, 역시 멋있습니다. 그 게임 체인저 맞아요. 그 제가 페달을 플라즈마를 쓰고 있는데, 플라즈마 그쪽 취향이랑 그러니까 전혀 다른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쪽 개성을 가지고 가는 페달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퍼즈에 국한되지 않고, 퍼즈 이상의 이 퍼지한 사운드의 집합체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앞서도 게임체인저 오디오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정한 게임체인저, 그러니까 브릿지도 얘기를 해주셨고, 이 음악에서 자신이 연주하는 곳에서 진정한 게임체인저로 활동할 수 있는, 활약할 수 있는 멋진 페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컬렉티브에 대한 한줄평 주신다면? 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운드의 새로운 제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단순하게 퍼즈라고 보시면 안될것 같아요. 퍼즈라고 보시면 안될것 같고 특수 이펙터라고 칭하는 게더 맞을 거고 이런저런 사운드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하게 도드라지는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페달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시고 또 구매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이 제품명에서 힌트를 얻었는데, 퍼지 사운드 컬렉터. 진짜로 이 퍼즈라기보다는 이 퍼지한 사운드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든 사운드를 다 모아놓은 듯한 멋진 페달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멀티에서 느껴지는 약간 디지털스러운 사운드가 아니라 아날로그만의 맞아요. 이 감성을 제대로 갖고 있는 멋진 사운드였기 때문에 더 저한테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8.0, 9.5. 네. 이거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저는 너무 사심을 담아서 9.5죠. 얘는 진짜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오셔서 한번 테스트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모든 헝그리 로봇의 이펙터들이 그렇지만 이 친구는 정말 매력적인 이펙터였다라고 전달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굉장히 특이한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